와, 바다다. 7시 29분? 아, 두 시간이 조금 넘게 남았네요. 두 시간 반 동안 뭐해? 우울하다. 관장님, 졸려요. 졸려?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자. 관장님, 졸린데. 탔어야 돼. 근데 여기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. 안 기다릴 필요 없었는데. 좀 있으면 해뜨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. 너무 추웠습니다, 일단. 그 상태로 잘 수도 없고. 잘라 해도 잠도 안 왔어요. 영하 20도면 저기서 잠들면 큰일 나요. 아, 입 돌아가요. 네. 아니, 근데 저 정도면 그 24시간 해장국집도 있을 거고. 그렇죠. 커피숍도 있거든요, 정동진 근처에. 국밥집 뭐 이런 거 다 있죠. 거기 가서 좀 따뜻하게 좀. 좀 따뜻하게 먹고. 한잔하시면서. 바닷가를 정말 오랜만에 갔으니까 저렇게 만끽하고 싶었어요. 만끽하는 표정입니까, 저게? 저는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어요. 마지막 장면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보이는구나, 이제. 바닷속에서 얼어 죽어가니까 저 진짜 잠들면 큰일 납니다. 잭! 잭! 관장님, 저 잠깐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근데 택시 타고 서울 가는 거 아니야? 어디 가? 저요? 잠깐 요 앞에요. 빨리 갔다 와. 네. 아, 이게 진짜 직원들을 위한 선물인지 그냥 벌칙인지 모르겠네요.